미국의 한 쇼핑몰 인근에 악어가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. 현지 시간으로 지난 21일 미국의 플로리다주의 한 쇼핑몰 인근 호수에 거대한 악어 한 마리가 나타났는데요. 몸길이만 3m, 무게는 약 270kg에 달했습니다. 갑작스러운 악어 출몰에 쇼핑객들은 화들짝 놀랐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역 보안관들은 사투 끝에 이 거대한 악어를 포획하는 데 성공했습니다. 악어를 안전하게 차량으로 옮기는 모습과 3명의 보안관들이 포획한 악어 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 등이 보안관 사무소 SNS에 올라왔는데요. 포획된 악어는 자연으로 돌려보냈다고 전했습니다. 현재 플로리다엔 약 130만 마리의 악어가 서식하고 있다네요.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.